안녕하십니까. 드럼 치는 임용훈입니다. 네, 오늘은 하이햇을 가지고 라틴 필 또는 디스코 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걸 연주할 때 필수가 되는 패턴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좀 쉽지 않은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뭐냐면요. 1, 2, 3, 4, 1, 2, and a, 2, 2, and a, 1, 2, 3, 4라고 따지면 1, 3, 4에 들어가는 패턴입니다. 1번에 걸어서 연주해주고 3, 4에 그러면 이런 식의 소리가 나겠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 이걸 다 그냥 치게 되면요. 힘들어요. 빨라지면. 제가 좀 과장한 거긴 하지만 힘들어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3, 4를 더 튕겨주듯이 반동을 이용해서 연주하면 어떻게 모양이 되냐면요. 밑에서 놓고 오는 느낌으로. 그러면 손의 움직임은 이렇게 한 번씩만 움직이는데 측 하다 측 하다 측 하다 세 번을 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치고 있지 않죠?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 패턴은 연주하실 때 이 정말 물 흐르듯이 연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번 연주를 해보세요. 자, 이것은 연습법은 일단은 본인이 원래 치실 수 있었던 리듬 있죠? 그것들을 이 하이햇에 그냥 쳐본다라는 생각으로 연주하는 겁니다. 고스노트가 좀 많이 들어간 어려운 패턴도 연습해보시면 좋아요. 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연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 2, 3, 1, 2, 3이에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3번의 액센트가 있죠. 그럼 앞에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에 방법을 반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앞에 두 개를 건드려주고 세 번째 것을 높여주고 이걸 또 다 치게 되면 어딘지 모르게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하지만 또 아까 같이 물 흐르듯이 놓아주게 되면 가끔 이제 외국 흑인 댄스 가수들 연주 같은 거 보면요. 이걸 되게 빨리 쳐가지고 R&B 패턴 같은 걸 치기도 해요. 한번 해볼게요. 3번을 오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오픈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 하지만 처음 연습을 1, 2, 3 1, 2, 3을 가지고 그렇다면 같은 리듬을 가지고 1, 3, 4에도 연주하고 1, 2, 3에도 연주하고 하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킥 스네어 패턴을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이런 조금 쉬운 패턴부터 고스노트가 많이 들어간 건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걸 하시기보다는 점점점 난이도를 넓혀가시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럼 치는 임용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